자, 문법 파트 관계부사. 자, 달고니 뭐니 이런 얘기 했었습니다. 자, 가장 대표적인 게 뭐 관계부사 나오면 구미는 내가 태어난 도시다 이런 게 관계부사를 쓰는 가장 대표적인 거였어요. 또는 뭐 나는 우리가 만났던 그날을 뭐한다? 기억한다. 뭐 이런 거. 우리가 만났다. 무엇? 여기에 있는 게 우리가 만났던이란 말이 그날을 꾸며주고 있는데요. 그럼 두 문장으로 분리하면 나는 기억한다 그날을 더하기 우리는 무엇 만났어? 언제 만났어? 언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그날이란 말이 관계사절 속에 들어가는데 언제로 들어가야 된단 말이야. 구미는 내가 태어난 도시다도 마찬가지. 이거 두 문장으로 분리하면 구미는 도시다 더하기 나는. 이 도시가 이제 선행사죠. 그렇죠? 무엇 태어났어? 어디서 태어났어? 그래서 모더 시티, 인더 시티가 될 예정이고 모더 데이, 온더 데이 될 예정이니까 온 위치나 인 위치 같은 게 where나 when이 된다라는 게 이과의 문법이었습니다. 자, 예고편 너무 많이 했네요. 빨리 갈게요.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그는 뭐 이 문장은 우리가 분석했었어요. 어떻게 했었냐? 그는 그것을 만들고 싶어 했다라는 문장에서 간단하게 하면 그는 그거 만들고 싶어 했어요. 근데 그게 뭔지 풀어보니까 어떤 장소야. 장소는 장소인데 어떤 장소냐? 사람들이 그가 만든 혁신적인 음식을 먹어볼 수 있는 그러한 장소를 만들고 싶어 했었는데, 자, 이 장소라는 말을 여기다 집어넣어서 두 문장 분리하는 게 이해하는데, 개념 잡는데 첫걸음입니다. 그러면 두 문장 분리하면 그는 장소를 만들고 싶어 했다 더하기 사람들이 그의 혁신적인 음식을 무엇 맛본, 무엇이란 말은 여기 있어요. 됐습니까? 그 장소에서 맛볼 수 있었다. 그쵸? 그니까 그 장소가 무엇으로서 이 관로 안에 관계사절 속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어디로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니까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만나보게 될 문제는 이 자리에 위치나 대세를 써놓고 맞냐 틀렸냐 믿기질 많이 합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그거를 이게 위치가 맞는지 대시 맞는지 아니면은 관계부사 where를 써야 되는지는 결국은 가장 정확한 판별법은 뭐다? 그렇죠. 두 문장 분리란 말이죠. 그럼 두 문장 분리하면 he wanted to create a place and people could try his innovative food mother place at the place.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굳이 위치를 쓰고 싶다면 at 위치를 쓰든지 that은 that을 쓰고 싶어. that을 쓰는 방법도 있긴 하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 선생님이 이렇게 표시한 부분에 다른 선택지들을 많이 알아둬야 되는데 그게 관계부사를 어렵게 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 선택지는 여기 있듯이 where people could try his innovative food. 두 번째 선택지는 뭐? at which people could try his innovative food. 그 다음에 또 다른 선택지는 일단 요거부터 which people could try his innovative food at.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방금 다빈이가 알려줬던 that people could try his innovative food at. 요런 것들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 가능한 게 1번, 2번, 3번, 4번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들이 뭐 하기 좋아한다? 선택지 만들기가 좋죠. 그러니까 이 문장을 쫙 보여주고 나서 이거랑 같은 표현이 될 수 있는, 문법적으로 같은 표현이 맞는 것과 틀린 것을, 여기서 안 되는 거 첫 번째 버전은 at that이죠. at that. 그 다음에 또 안 되는 버전은 전치사 at이 없는 상태, 앞이나 뒤에 없는 상태에서 그냥 관계대명사 which나 that만 쓰는 경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오답이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 오답인 경우를, 그러니까 정답인 경우하고 오답인 경우들을 여러분 분리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답인 경우는 where, at which, that blah blah, at 또는 which blah blah, at 얘들은 정답이 된단 말이야. 근데 안 되는 것은 at that이라든지 아니면 전치사가 없는 상태에서 관계대명사 which나 that만 쓴 경우는 전부 다 오답입니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밑에 것도 봐보면 그것이 그가 아직도 그림을 끝내지 못한 뭐 이렇게 되네요. 이유이다. 그것이 이유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that is the reason 하겠네요. 그것이 이유다. That the reason. Reason은 reason인데 why he hasn't finished the painting yet. 뭐 not yet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완료죠. 완료. 선생님 완료 못했다는데요? 완료 못해도 완료죠. 용법이야.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번에 뭐 9일들 모의고사 친 거, 9월 모의고사 친 거 보니까 시험 문제 뭐가 있었냐면 여기에 대시 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Y가 오면 안 되고 대시 와야 되는 그런 문제를 해놓고 여기에 Y가 맞냐 대시 맞냐 구분하면 되는데요. 자, 여기는 일단 대시 맞는 경우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은 Y가 맞는데 그건 마찬가지 왜 Y가 맞는지에 대해서 얘기하면 또 맨날 얘기하는 뭐 두 문장 분리할 때 얘가 두 문장 분리할 때 the reason으로 이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고 뭐 the reason으로 들어갈 거기 때문에 여기에 why를 쓰거나 for which를 쓰거나 that blah blah for 이런 식으로 하거나 그런 선택지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he hasn't finished the painting yet. 그가 아직 그 그림을 끝냈다. 뭐 때문에 for the reason. 그러니까 the reason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 요렇게 살펴보면 뭐 he hasn't finished the reason 할래? 이유를 못 끝낸 거야? 아니잖아요. 그렇죠? for the reason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why를 써야 되고 다른 선택지는 뭐가 있다? for which 됐습니까? 그 다음에 that he hasn't finished the painting yet for 이런 것도 있다. 나는 그러니까 죽어도 관계 나는 관계 부사 꼴도 보기 싫어. 그럼 몇 가지 선택지가 있는 거야? 세 가지 선택지가 있는 거야. for which 하고 그 다음에 which로 시작하고 끝에 for that으로 시작하고 끝에 for 이 세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뭐 그 얘기했던 그거 한번 잠깐 보면요. 뭐 이런 문장이 있다 시작. I already knew the reason. More he hadn't told me. 오케이. 이게 무슨 얘기 하는 걸까? 나는 I already knew the reason. More he hadn't told me. 요새 졸업사진 찍고 하느라 좀 많이 피곤하시죠? 그쵸? 이게 무슨 말 하는 문장입니까? 나는 이미 이유를 알고 있었대죠. 이유는 이유인데 어떤 이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한테 뭔가 숨기고 있는데 그 사람이 숨겨봤자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단 얘기하는 거야. 됐습니까? 그러면 뭐 너무 뻔하죠. 이 자리에 뭐 넣으면 딱 틀린다. Y 넣으면 딱 틀릴 수밖에 없어. 오케이. 근데 여기에 Y가 들어있으면 학생들이 왜 자꾸 속느냐. The reason why를 되게 많이 보거든 앞으로. The reason why 블라블라 누가 뭐뭐 했던 이유 이런 식으로 뭐 Y가 올 수밖에 없는 이유. 뭐 이런 것들은 Y가 올 수밖에 없어. I didn't know the reason why she hated me. 그렇죠? 그럼 the reason why, the reason why를 엄청나게 많이 만나게 된단 말이야. 나는 뭐 했어? 나 몰랐지? 뭘 몰랐어? 이유를 몰랐지? 왜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렇습니까? 이유는 이유인데 어떤 이유? 나를 싫어했던 이유. 난 그녀가 나를 싫어했던 이유를 모르고 있었어. 됐습니까? 이거는 why가 될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두 문장 분리하면 뭐가 될 거니까 I didn't know the reason and she hated me for the reason. 왜 for the reason이냐? 그녀가 나를 미워했는데 뭐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나를 미워했다. 그러니까 the reason이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고 전치사 for를 달고 들어갈 수밖에 없으니까 이 경우에는 why를 쓰든지 아니면 for which 같은 애를 써줘야 돼.
근데 이 경우에는 왜 안 되느냐? why가 왜 틀렸느냐? 왜 which나 that이 돼야 되느냐? 주무장 분리하면 I already knew the reason이고요. 그 다음에 but he hadn't told me the reason이니까 the reason이 아무것도 안 달고 tell ab의 구조로 지금 tell이란 동사의 무슨 어자리 직접 목적어 자리에 그냥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얘는 y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사 파트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내가 선생님이 생각하는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두 문장으로 분리할 줄 아는가입니다. 알겠습니까? 이분은 웬일로 나한테 전화하시고. 여보세요? 그래서 그 다음 것도 보면 I remember the day when we first met. 뭐 when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두 문장 분리하면 I remember the day 더하기 we first met on the day니까 바꿔 쓸 수 있는 선택지는 뭐가 있다? on which가 있다. 맞습니까? we first met the day가 아니잖아. we first met the day 하면 우리는 처음 그날을 만난 거죠. 됐습니까? we first met on the day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역할과 형태란 얘기하는데 일단 뭐 맨날 얘기하는 형태부터 연재하면 when, where, how, why가 있고 다른 애들은 생략이 잘 됩니다. 그렇죠? 뭐 먼저 애들에 대해서 먼저 쭉 전체적인 거 먼저 풀면 다른 애들은 생략하는 경우가 많은데 where는 잘 생략하지 않습니다. where는 잘 생략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얘는 잘 생략 안 하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생략에 대한 얘기부터 먼저 풀면 when 앞에 the time 같은 게 있다. 그렇죠? 그러면 when은 놔두고 the time 같은 건 그냥 생략해 버립니다. 왜냐하면 선행사가 중요한 의미를 품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선행사가 my birthday 이런 거였다. 그러면 my birthday와 같은 선행사는 생략하지 않고 오히려 when을 생략하겠죠. 그러니까 선행사가 어떨 때 선행사가 평범할 때는 선행사를 생략하고 관계사를 놔두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when 앞에 올 수 있는 생략 잘 되는 선행사는 뭐가 있겠다? the time이겠죠. I remember the time when we should meet 이런 것들. 그러면 I remember when we should meet 이런 식으로 the time 같은 건 날려버립니다. 그 다음에 where는 어차피 잘 생략 안 된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이 앞에 선행사 중에 엄청나게 잘 생략돼 버릴 수 있는 건 the place 같은 거겠죠. the place where에서는 the place가 생략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뭐 선행사가 뭐 my friend's house 이런 거였다. 그럴 때는 생략하기가 곤란하죠. 의미를 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만났던 내 친구의 집 이럴 때는 내 친구의 집이라는 의미를 놔둬야 돼. 근데 우리가 만났던 장소 the place where we 뭐 first met 이런 거겠다. 그러면 the place 날려버리고 그쵸? 그냥 where we met만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how 같은 경우에는 항상 거의 선행사가 뭐였어요? the way인데 the way how는 없다 했죠. the way만 쓰든 how만 쓰든 둘 중 하나는 반드시 생략해야 되는 거였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why 같은 경우에 거의 why 앞에는 선행사가 the reason이죠. the reason why 같은 경우에도 the reason만 남겨놓든지 why만 남겨놓든지 이런 경우 주로 쓰는데 그렇다고 해서 얘는 the reason why가 틀린 건 아닙니다. 됐습니까? the reason why 다 써도 되고요. 둘 중 하나를 생략해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the way how는 없다. 자, 그래서 선행사를 수식하는 관계사절 안에서 부사 역할을 하는 것을 관계부사라고 한다라도 아주 이해하기 어려운 설명을 해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뭐 했을 때에 대한 얘기다. 두 문장 분리했을 때에 대한 얘기야. 두 문장 분리했을 때 선행사가 뭘 달고 들어갈 수밖에 없다? 전치사를 달고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부사 역할을 하게 된다는 얘기인 거지.
그러니까 분리도 안 했는데 부사 역할을 한다는 건 잘못된 설명이야. 분리했을 때 부사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분리 시에 두 문장 분리 시 선행사가 관계사 저를 뭐로 복원하는 과정에서 완벽한 문장으로 복원할 때 부사 역할을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관계부사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로 바꿔 쓸 수 있고요. 그리고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라는 문법도 좀 골치 아픈 문법 중에 하나예요. 단골로 출제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문제를 만나보게 될 예정이냐, 분명히 이 자리는 in which를 해야 돼. 근데 그냥 뭐만 써놓고 위치만 써놓고 맞냐 틀렸냐. 됐습니까? 그것도 결국은 여러분들이 틀리지 않고 함정에 빠지지 않을 방법은 결국 또 뭐야? 또 두 문장 분리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예로 this is the place. 뭐 이게 장소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My father works in the place. 나의 아버지께서 그 곳에서 일하신다. 그러면 이곳은 장소는 이곳은 장소는 장소인데 어떤 장소다? 우리 아버지가 일하시는 장소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관계부사를 안 배웠으면 뭐 찾기? 뭐 찾기 됐습니까? 그리고 얘를 뭐로 바꾸겠어? 위치로 바꾸겠죠. 그렇죠? 위치 앞으로 가는 거 보이네요. 그래서 this is the place which my father works in. 그러니까 이거 틀리게 하는 방법은 얘를 안 써놓고 맞냐 틀렸냐 하는 겁니다. 틀렸어. 왜냐하면 더 my father works the place야, works in the place야. 그러니까 선행사가 뒷문장에서 무엇이 아니고 어디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 전치사 in이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가능한 버전 in which 된다 했고요. in which where도 가능하고 where는 생략 잘 안 한다 했으니까 이 문장은 어떻게도 표현된다. This is where my father works. 이런 표현도 존재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얘가 생략되면 조금 곤란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where가 얘냐 얘냐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의문사인지 관계부사인지. 됐습니까? 의문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뭔가 소개하고 있는데 이게 물음표야? 마침표야? 그렇죠. 이곳이 우리 아버지 일하시는 곳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저 아버지가 어디서 일하는지 모릅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에 이런 게 아니고 I don't know가 있다. I don't know where my father works 였으면 그때는 의문사가 되는 거죠. 나는 아버지께서 어디서 일하시는지 몰라. 가 될 테니까 그때는. 그러니까 똑같이 생긴 건데 어떤 문장 속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의문사가 되기도 하고 관계부사가 되기도 한다라는 점. 그래서 결국은 그냥 단순하게 문법만 공부해서는 안 됩니다. 의미도 정확하게 파악이 되어야지 문법도 같이 연결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뭐 관계부사의 종류는 내가 부사를 얘기할 때 맨날 얘기했던 그 노래 When, Where, How, Why가 보이기 시작하죠. 됐습니까? 그래서 뭐 나올 거. I visited the elementary school where I had attended grade 1. 오케이. 그래서 attend는 하면 뭐 visit 같은 거 보이죠. attended at grade 1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일단 방문했는데 뭘 방문했냐면 초등학교를 방문했습니다. 그렇죠. 초등학교는 초등학교인데 누가 뭐 했던 내가 1학년 다녔었던 1학년 반에 1학년 학교에 1학년 시절에 다녔던 초등학교를 방문했던데 그럼 where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I had attended grade 1 at the elementary school일 테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at which나 which 블라블라 at이나 that 블라블라 at 같은 것들로 문장을 다르게 표현할 수도 있다. 일단 우리말 먼저 볼까요? 나는 그가 뉴욕으로 떠났던 날을 기억한다. 나는 그것을 기억하고 있다고요? 이 속을 분리해보면 그가 뉴욕으로 떠났던 어떤 날을 만들고 있죠. 그러면 그가 뉴욕으로 떠났다. 그렇죠.
그, 아 잠깐만 어, 영어로 아직 와우 여러분 훈련 너무 잘 돼 있네. 그렇죠. 그가 뉴욕으로 떠났다 한 다음에 언제 떠났어? 무엇 떠났어? 언제 떠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today가 그냥 today가 아니고 모더 데이 될 예정이니까 on the day. 그래서 I remember the day on which he left for New York. 이런 식으로 반드시 when이 와줘야 되겠고 이때 어 아, 좀 이따가 이 얘기도 해봅시다. 우리가 관계 부사가 사용된 문장은 뭔가가 생략되는 경우가 많다 그랬는데 그쵸? 선행사 아니면 관계 부사 둘 중 하나를 생략하는 경우가 보통은 일반적이야. 많이 쓰 그러니까 이렇게 쓸데없이 길게 얘기 안 하거든 어차피 원어민들은. 됐습니까? 그럼 왼쪽에 있는 거하고 오른쪽에 있는 거 중에서 생략한다면 뭘 생략할 건지 됐습니까? 아니면 뭐 생략할 수 없는지 이런 것도 한번 아까 대략 설명했으니까 생각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이것이 우리가 그를 좋아하지 않는 이유다. 뭐 이유는 이유인데 어떤 이유? 우리가 그를 좋아하지 않는 이유. 우리가 좋아하지 않는 이란 말이 the reason이라는 선행사를 꾸며주겠죠. 그래서 this is the reason why we don't like him. 두 문장 분리하면 this is the reason and we don't like him. reason. 우리는 그를 좋아하지 않는다. 그 이유 때문에 왜 안 좋아하니? 선행사 the reason이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지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들어가는 게 절대로 아니야. 됐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the reason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for the reason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관계대명사 which나 that을 써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관계부사 why를 써야지. 얘도 마찬가지 뭐 요렇게 선행사와 관계부사 중에서 무엇이 생략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뭐 I don't know how the dog came back home. 얘는 고쳐줘야 되겠죠. 이렇게 I know how the dog came back home. 왜 이렇게 고쳐야 됩니까? 그렇죠. 이 문장대로 하면 이 how는 뭐가 될 수밖에 없어. 의문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이건. 그렇죠. 그래서 내가 걔가 말만 할 수 있다면 걔한테 뭐라고 물어봤겠어. How did you come back home? 너 집에 어떻게 돌아왔어? 라고 물어봤겠죠. 됐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조금 고쳐줘야 되겠고요. 방법을 안다라고. 오케이. 그러면 얘는 또 우리말 먼저 잘라보면 누가? 나는 무엇을 그 애가 집에 돌아온 방법을 뭐한다? 알고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방법은 방법의 어떤 방법? 그 애가 집으로 돌아왔던 방법. 됐습니까? 그래서 I know how the dog came back home이 될 거고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건 뭐는 존재하지 않는다? How. 그렇죠. 그래서 이 how에 대해서 이 how 자리에 자 그럼 밑에서부터 가볼까요? how 대신에 뭘 쓸 수는 있다? the way는 쓸 수가 있다. the way 안 썼으면 큰일나고요. 그러니까 I know the way the dog came back home. 이건 가능하단 말입니다. I know the way. 나는 방법 알아. the dog came back home 했었던. 그러면 세 번째 문장 This is the reason why we don't like him 같은 경우에는 얘는 그냥 50대 50입니다. 그냥 내키는 대로 생략해버리면 돼요. 어떻게도 되고 This is the reason we don't like him 또 되고 모두 된다? This is why we don't like him 둘 다 됩니다. 됐습니까? 그냥 내키는 대로 생략해버리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I remember the day when he left for New York 같은 경우에는 The day 생략할 수 없죠. 그쵸. 얘가 없어지면 어떤 의미가 전달 안 돼? 뭐 몇 년도에 떠난 걸 기억한다는 건지 뭐 몇 월 달에 떠난 걸 기억한다는 건지 몇 시에 떠난 걸 기억한다는 건지가 전달되지 않겠죠. 선행사가 정보를 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 표현하겠다? I remember the day he left for New York. 이렇게 표현할 겁니다. The day는 생략할 수가 없어.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어떤 날짜를 기억하고 있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when을 생략한 형태를 주로 쓰겠다. 됐습니까?
그러면 첫 번째 I visited the elementary school where I had attended grade 1 같은 경우에는 어느 게 생략되겠습니까? Where는 주로 생략하지 않는다 라고 했죠. 그러니까 다 생략하지 않겠죠. Where를 생략한다고 해서 틀린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하지만 주로 생략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생략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됐습니까? 그래서 선행사가 the place 그냥 장소야. the time 시간이야. the day나 뭐 the year나 the month나 the time 아니 the time은 그 다음에 the reason the way와 같이 일반적인 특별한 없다고 해서 특별한 정보가 사라지는 게 아닌 경우엔 그래서 선행사와 관계사 부사 둘 중 하나를 생략할 수 있는데 단 관계부사 how는 the way how가 없고 뭐에 대한 얘기는 없냐면 옛날에 여러분들이랑 나랑 했던 그래머 타파였나? 우리 책 이름이 뭐지? 하여튼 그 책에 있었던 where는 생략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무조건 생략하는 건 아니지만 주로 생략하지 않는다에 대한 내용은 이 교재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뭐 누가 그들은 무엇을 태어났던 곳을 그렇죠? 요렇게 되는 거 보여야 돼. 방문했었다. 오케이. 그러면 더 플레이스겠죠. 이거 더 플레이스. 그렇죠? 그러면 세종대왕이 무엇 태어났어? 어디에서 태어났어? 어디에서 태어났어? 그러니까 요 선행사가 두 문장 분리할 때 여기에 뭐에 대한 대답으로 들어간다. where에 대한 대답으로 들어가니까 얘는 관계부사. 그러니까 의문사 where에 대한 대답이니까 관계부사 where를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 취재 과거니까 방문했던 거 과거, 세종대왕 태어났던 거 대과거. 됐습니까? 엄밀하게 얘기하면 얘는 과거, 얘는 대과거 해야 되겠지만 당연히 선후관계가 확실하니까 둘 다 과거로 해도 되겠죠. 그래서 옆에 문장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They visited the place born. 됐습니까? 그래서 이게 the place 이렇게 특별한 의미가 없기 때문에 They visited where King Sejong was born 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누구는 무엇을 그렇죠. 얘는 무엇이야? 이 덩어리는 무엇? 이것도 무엇?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went면 where에 대한 대답인데 이게 무슨 동사를 쓰냐면 visit이란 동사를 써. 그러니까 visit to Korea야? visit Korea야? 하듯이 얘는 what에 대한 대답. 이것도 마찬가지 그것은 아니 what에 이 덩어리는 목적어의 덩어리야. 근데 두 문장 분리했을 때 그 밴드가 도착한다. 무엇 도착합니까? 언제 도착합니까? 언제부터. 그래서 얘는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얘가 들어갈 예정. 의문사 선행사가 두 문장 분리할 때 언제라는 질문 의문사에 대한 대답이기 때문에 의문사 when 말고 관계부사 when을 쓰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do you know the time 이랬죠. Do you know the time when the band will arrive 이렇게 표현되어 있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요 녀석은 when 뒤에는 선생님 보르장머리 없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하지 말고 arrives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무슨 시간의 부사절이냐? 자, 이 대답 듣고 싶어. 자, 여러분들 눈에는 Do you know when the band will arrive가 보일 거고요.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을 거예요? 아, 이거는 묻는 문장이라서 안 되겠구나. 미안. 그래서 뭐 what에 대한 대답일 거고 암만 길어봤자 it이죠. it. 그렇죠? 그러면 얘는 시간의 부사절이 아니고 지금 뭐야? 명사절이잖아. 명사절. 그렇죠? 시간의 when이 when으로 시작된다고 해서 시간의 부사절이 아니에요. 여기서 이제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공부하고 있는 친구들한테 내가 경고를 준 거야. when 있으면 뒤에다가 버르장머리 없이 will 넣으면 안 되는가 가보다가 아니야. 됐습니까? 오케이. 얘는 시간의 부사절이 아니고 명사절이고요. 그러면 의문사인가? 아니고요. 의문사도 아니고요. 됐습니까? 가만히 있어 봐. 이거 의문사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를 고쳐줍시다. 뭐라고? I know. 됐습니까? 나는 안다로 고쳐주세요. 나는 그 밴드가 도착할 시간을 알고 있다. 됐습니까? 네.
Okay. I know when the band will arrive. 됐습니까? 지금대로 하면 지금 뭐 이거는 뭐, 이 the time은 아예 있을 수 없는 거고 지금 이제 이 교재에 있는 대로 do you know 였으면 뭐 더하기 뭐가 되는 거냐면 do you know 더하기 when will the band arrive 한 거예요 지금. 너는 아니 그 밴드 언제 도착할 거니?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 교재를 만드는 사람들도 이렇게 헷갈리니까 여러분들이 얘를 의문사인지 관계부사인지 it that 강조 구문에 that 대신 쓴 when, where, how, why인지 구분하라고 하는 문제도 난이도가 높겠죠. 알겠습니까? 근데 고등학교에서는 그런 건 잘 안 물어봐.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잘 안 나오는 문장은 what이 의문사인지 관계사인지 뭐 이런 거를 물어보지는 문제는 잘 없어. 대신에 이 자리에 that이 맞냐 what이 맞냐 위치가 맞냐 뭐 아니면 위치 앞에 전치사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거 문제는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그녀가 1등생을 받았던 이유다. 이것이 이유다 무슨 시제? 그녀가 1등상 받았던 건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이 그녀가 과거에 1등상 받았던 이유입니다 라고 지금 설명해주는 문장이니까 하나는 현재 시제 하나는 과거 시제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이것이 그녀가 1등상을 받은 이유 더 리드는 리드인데 그녀가 1등상 받았던 이유인데 그러면 두 문장 분리하면 뭐 더하기 우리말로 보면 이것이 이유다 그리고 그녀가 1등상을 받았다 그 이유 때문에 그렇죠 그 이유 때문에 받았다지 그 이유를 받은 건 아니잖아요. 됐습니까? 이유를 어떻게 받아? 그러니까 얘가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들어갈 방법이 없어.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지. 그래서 관계 대명사가 아니고 관계 부사 why를 쓰는 거고요. 뭐 the reason 하든지 아니면 the reason 놔두고 why를 생략하든지 둘 중에 아무거나 생략하면 상관없다. 그 다음에 네가 그 문제를 푼 이렇게 안 되네. 그렇죠. 네가 그 문제를 푼 방법을 언제 풀었던 방법을 언제 말해달라? 현재 말해달라. 됐습니까? 그래서 명령문이네요. Tell me 현재 시제겠죠. 뭐 명령문이 과거 시제로 있으면 되게 신기하겠다. 됐습니까? 명령문은 항상 무슨 시제야? 현재 시제죠. 됐습니까? Please tell me the way you solve the problem.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네요. 자, 얘는 좀 이따가 시가 다 하고 숙제가 아니고 5분간 시간을 드릴 테니까 그때 좀 이따가 다 설명하고 나서 뒤에 거 두 번째 거까지 설명한 다음에 풀고 나서 풀이 바로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파트 접속부사입니다. 접속부사는 내가 할 일은 별로 없어. 됐습니까? 네, 내가 할 일이라고 해봤자 왜냐하면 접속부사 이런 게 있어라고 얘기해주는 거 정도예요. 그러니까. 근데 접속부사는 시험 문제 이제 앞으로 진짜 많이 나올 거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접속부사가 있으면 오히려 전에도 얘기했지만 오히려 고맙다 그랬어. 그러니까 접속부사를 생략해놓고 생략도 되거든요. 생략해도 상관은 없거든요. 있으면 고마운 존재다. 자 접속부사의 종류는 국어 갑자기 수업이 내용이 국어 시간처럼 느껴질 겁니다. 왜냐하면 접속부사의 종류는 인과관계를 연결해주는 경우가 있고요. 인과관계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예요. 이런 게 인과관계죠. 그 다음에 역접이 또 있죠. 역접. 이렇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이 이렇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그렇죠? 인과관계의 대표는 therefore가 있겠죠. 그렇죠? 뭐 중학교 1, 2학년이면 so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역접의 대표는 however죠. 중학교 1, 2학년이면 but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쵸? 네. 그 다음에 그 외에도 부연 설명이라는 그 접속부사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건 여러분들이 만났던 건 in addition to가 있네요. in addition, additionally, moreover 뜻은 게다가죠. 게다가 그러니까 열거입니다. 열거 열거의 부연 설명, 그러니까 추가 뭐 이렇습니다
게다가 이렇기도 해요. 그러니까 비슷한 걸 쭉쭉쭉쭉 하고 뒤집는 것도 없고요. 뭐 원인과 결과도 아닙니다. 다만 쭉 열겨대는 것 중에서 moreover, in addition 뒤에 오는 게 가장 뭐를 받는다? 강조는 받겠죠. A도 A 같은 것도 있고 B 같은 것도 있고 C 같은 것도 있는데 게다가 D 같은 것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 열거된 대상 중에서 이 in addition 뒤에 있는 게 가장 강조받는 녀석이 되겠죠. 그 다음에 접속부사에는 예시도 있죠. 예시 가장 대표적인 접속부사 예시는 뭐가 있습니까? For example 같은 거죠. For example 자, for example이 나오면 그런 구조가 어떻게 되느냐, 주제를 얘기합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해요. 그런 다음에 뭐가 등장하고? For example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개념을 얘기한 다음에요. 개념을 얘기한 다음에 예를 들어 이렇잖아요. 뒷받침하는 문장이 옵니다. 알겠습니까? 뭐 보통 뭐 어떤 게 있을까? 쉬운 거. 뭐 고위도 지방은 고위도 지방은 뭐 날씨가 춥습니다. 예를 들어 필리핀은 춥습니다. 이러면 안 되겠죠.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 툰드라 지방, 러시아의 툰드라 지방은 춥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오케이. 그 다음에 또 접속부사에는 양보의 접속부사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밑에 예문들 볼까요? Some dishes were even decorated with flowers. 됐습니까? 자, 어떤 음식들은 심지어 꽃으로 장식돼 있었대. 엄청 뭘 들여서 만들었다? 정성을 들여서 만들었죠. 그렇죠? 그러면 고객들이 마음에 들어 하는 게 자연스러운 연결이죠. 그렇죠? 근데 customers were unhappy래. 그렇죠? 고객들은 어땠다? 만족하지 못했다니까 적당한 게 however죠. 그리고 이 however가 이제 이 접속부사들이 뭔 짓을 시작하냐면요, 원래 however 위치는 어디가 적합하냐면 여기가 적합하죠. 그래서 however 쉼표 customers were unhappy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별로 어렵지 않은데 이런 녀석이 자꾸 어디로 가자면 이렇게 뒤로 가버려. 됐습니까? 그럼 여기 있으면 해석할 때 여기 갖다 놓고 해석하면 돼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however만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얘랑 같은 애들이 뭐 though 같은 것도 있어. though도 있고 while도 있고요. yet도 있고요. 많아요. yet customers weren't happy. while customers weren't happy. but customers were unhappy. 여기 쉼표로 바꿔볼까? 여기 쉼표로 바꾸고 여기 아무것도 안 쓰고 여기다 뭐 쓰래? 그럼 뭐가 가능할까? Although some dishes were even decorated with flowers, 쉼표 customers were unhappy. 요것도 되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뭔가 긍정적인 얘기를 하고 부정적인 얘기를 연결할 땐 접속부사 however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외에 뭐 while이나 yet 같은 것들도 though 같은 것들도 쓰일 수가 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접속부사가 한 가지 종류가 아니니까 그게 좀 어려운 점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He wanted to cook much more quickly and easily. 그는 훨씬 더 빠르고 쉽게 요리하기를 원했습니다. Thus, he invented new machines for his kitchen. 그의 부엌을 위한 새로운 기계들을 뭐했다? 발명했다. 그렇죠. Thus의 뜻은 뭐다? 그래서 뭐랑 연결한다? 원인과 결과를 연결할 때 쓰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빠르고 쉽게 요리하고 싶었던 마음이 원인이 되어서 그 결과적으로 여러가지 머신을 여러가지 디바이시즈를 인벤티드 하게 됐다. 뭐 레오나르도 다빈치 여러가지 발명품으로 유명하잖아요. 자, 그럼 더즈 대신 쓸 수 있는 건 되게 많아요. 그렇죠? 일단 여러분들 이미 만나봤던 so 있고요. so,
set of four. 그 다음에 as a 그렇지 as a result 결과적으로 그 다음에 h로 시작하는 거 한 세 번 봤는데 hence 그 다음에 어이구야 선생님 이런 단어도 외워야 돼요? consequently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라는 뜻의 접속 부사들입니다. So invented new machines. Therefore, as a result, hence, consequently, thus. 오케이, 그러니까 머릿속에 이제 통이 또 많아져야 돼. 됐습니까? 그래서 뭐 however라고 써놓고 뚜껑 열어봤더니 while, yes, still, 뭐 still 안 했네, still 뭐 이런 것들이 막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so 뚜껑 열어봤더니 therefore, thus, consequently, as a result, thus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밑에 설명. 자 접속사는 아니야. 됐습니까? 자 여기 보면 마침표 있죠. 그렇죠. 여기도 마침표 있어요. 그러니까 두 문장이야. 두 문장 사이를 자연스럽게 연결시켜주는 거.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하는 걸 보곤 접속사는 아니고 접속사 비슷한데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만든 건 아니기 때문에 접속부사라고 합니다. 접속부사는 문장의 앞에는 앞이나 끝에 오거나 쉼표를 사이에 양쪽에 앞뒤로 놔두고 사이에 낀가 들어가기도 합니다. However, 첫 번째 예문에 however가 그러고 있죠. The movie was interesting. However, I didn't want to watch it again. 그러니까 재미있었다 하고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았다는 자연스러운 연결이 아니죠. 반전이 일어났죠. 그렇죠? 재미있었어. 또 보고 싶어. 이게 자연스럽잖아. 그렇죠? 만약에 여기에 I wanted to watch it again이면 however 대신 뭘 써야 되죠? So죠. Therefore, thus, hence, consequently죠. 재밌었어. 그래서 또 보고 싶었어. 근데 이게 아니고 안 보고 싶다니까 however가 오는 거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가기도 한다는 얘기입니다. The movie was interesting. I didn't want to watch it again. However. 근데 이렇게 뒤로 보낼 때는요. however 보다는 뭘 쓰냐? 도를 씁니다. 도. I didn't want to watch it though. Watch it again though. 이 though도 여러분들이 접속사 though하고 그 지금 접속 부사 though는 좀 달라요. 쉼표하고 끝에 however를 넣고 싶으면 however보다는 though를 씁니다. I didn't want to watch it again though. 하지만 다시 보고 싶지 않았어. 그래서 뭐 however가 저렇게 중간에 들어가기도 하고요. 앞뒤로 쉼표하고요. 자 그래서 인과관계 thus, therefore 얘 말고 많이 얘기했죠. So, as a result, consequently 됐습니까? 이런 것들. 그래서 I have an exam tomorrow. 내일 시험이 있대. 그러니까 얘들이 없다 치고 여러분들이 없는 마음속으로 없다 생각하고 내일 시험이 있네. I should go to the library and study hard. 나는 도서관에 가고 열심히 공부해야만 돼. 그래서 내일 시험 있는 게 원인이고 그 다음에 열심히 공부하는 게 결과니까 이 사이에 뭐가 자연스럽다? 더 여기에 however 이런 게 들어가면 안 된단 말이죠. 그렇습니까? 너무너무 쉽죠. 그렇죠? 근데 어려워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however 그 다음에 얘는 nevertheless입니다. nevertheless nonetheless도 있고요. nevertheless nonetheless 이거 말고 몇 가지 더 얘기했는데 뭐도 있었다? while이나 yet still 이런 녀석들도 접속부사로서 however 같은 역할입니다. 도도 있었고요. although도 있었고요. 그래서 I want to buy new sneakers. 나는 새 운동화 사고 싶어. However, I don't have enough money. 하지만 나는 돈이 충분치가 않아.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첨가 첨언 moreover besides furthermore 그 다음에 여기 더했던 거 in addition 그 다음에 또 additionally 이런 것들이 추가하는 거 그러니까 열거인데 쭉 나열하는 건데 얘 뒤에 있으면 이 접속부사 뒤에 있으면 그 중에서 조금 더 강조하는 것이 된다 그 다음에 뭐 besides 같은 경우에 뭐랑 비교한 적 있어요? 그렇죠 beside the window 이렇게 쓰는 거죠 이건 됐습니까? 얘는 전치사입니다 beside the window 창가에 besides는 게다가고요 beside는 전치사이기 때문에 beside the window 뭐뭐 옆에서 그래서 s가 있고 없고에 따라 다르고요 furthermore 더욱이 그래서 he can play the piano very well moreover he is good at playing the drums 됐습니까? 그러면 그는 피아노 잘 칠 수 있는데 드럼도 잘 연주해 둘 다 할 줄 아는데 근데 뭐를 할 줄 안다는 걸 좀 더 강조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 이거 한 문장 만들 수 있지 않나? He can not only play the piano very well but also is good at playing the drums as well as도 되죠 He is good at playing the drums as well as can play the piano very well 됐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얘 뒤에 오면 조금 더 강조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와 가진 능력을 나열하고 있어 피아노 잘 쳐 드럼 연주도 잘해 됐습니까? 근데 요걸 조금 더 강조하는 게 된다 오케이 그 다음에 otherwise 그게 아니라면 이란 뜻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otherwise 그러니까 그럼 얘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냐 뭐랑 비슷하냐면요 하는 역할은 그러니까 바꿔 끼워 넣을 순 없지만 하는 역할은 누구랑 비슷하냐면 if not unless가 하는 역할과 비슷합니다 if not 하고 그러면 왜 그 자리에 끼워 넣을 순 없나요 if not이나 unless는 접속 부사가 아니고 뭐였어 접속사였죠 그러니까 이 otherwise를 풀어서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the lake was frozen. Otherwise, we would have finished there. 에이? 중요한 문법이 하나 또 설명할 거리가 또 들어있네. 자, 그래서 호수가 얼어 있었다. 됐습니까? 무슨 시제에? 과거에 얼어 있었어. Otherwise, 그게 아니었다면 풀어서 얘기, 우리말로 풀어서 얘기하면 뭐야? 그게 아니었다면 무슨 말이야? 만약 호수가 얼어있지 않았다면 We would have fished there 우리는 뭐 했을 텐데 거기서 낚시를 했었을 텐데 됐습니까? 자 그러면 otherwise는 풀면 우리말로 만약 호수가 얼어있지 않았다면 이라며 그렇죠? 그럼 otherwise가 하는 역할은 If it wasn't frozen 됐습니까? If it wasn't frozen 만약 얼어 있지 않았다면 근데 저 이렇게 하면 원래는 안 되는데 여러분들 아직 그걸 안 배워서 정확하게 미안 정확하게 가르쳐 줄게요 어차피 할 거니까 If it hadn't been frozen 해야 됩니다 정확하게는 If it hadn't been frozen We would have fished there The lake was frozen. If it hadn't been frozen, if the lake hadn't been frozen, we would have fished there.